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면 저는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다는 걸 탄핵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곡절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4.4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석에 강훈식 간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현안 문제를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무장관님이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야당이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다시 또 회기 중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내각의 일부 구성원보다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니까요. 저랑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마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4.4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제깍제깍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국회법의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 보고 때부터 상정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 점을 명백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통위원장님이 지금 논란의 핵심에 계세요. 어떠세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되셨는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거 없으시죠?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를 강화한다고 말씀해왔어요. 이거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뭐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겠다, 또 심지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짜뉴스를 방치했다면 저는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다는 걸 탄핵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곡절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엄단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역할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직무 못하게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가짜뉴스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 근거들이 그 방통위 설치법부터 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밑에 시행령에 사실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희대의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이 잇따라서 시도됐고 확인됐다는 점 때문에 가짜뉴스의 폐해가 국민들께 알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받으러 온 대출 브로커 조우영에게 커피 타주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사건입니다. JTBC, YTN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는 대선 바로 전날에 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8일 전에 한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검사의 상관이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봐주기 수사한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특종인 것처럼 보도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최재경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관련이 돼 있고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인 것처럼 대화를 꾸며서 조작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 네. 이런 가짜뉴스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이런 가짜뉴스를 방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굴복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미 그 EU, 영국, 심지어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이 같은 가짜뉴스들을 그 법제화해서 규제하기 위한 입법들이 지금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탄핵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보탠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대통령 중심제를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다수의 폭정입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은 요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른바 그 트럼피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산법도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아, 방송법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법을 외면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중립,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방송 중립은 결과적으로 자기들 편드는 방송은 그대로 두고 조장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때그때 다른 원칙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심의를 강화하면 탄핵하겠다. 참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아,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